한 스포츠 종목에서 황제라고 불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는 농구라는 종목에 있어서 황제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유일한 선수인데요. 은퇴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NBA를 비롯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 중 마이클 조던과 견줄 만한 유일한 선수가 몇몇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선수는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 선수일 텐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린 LA 레이커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선수가 이제 가슴에 한글을 새기고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신기에 다다른 기량으로 3시즌 연속 NBA 챔피언에 오르면서 황제라고 불리던 마이클 조던은 지난 1993년 10월 6일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 농구를 그만둘 것이며 그 어디에서도 농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다짐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몇 번의 은퇴 번복으로 그가 최종적으로 코트를 떠난 것은 2003년입니다. 그날까지 그가 세운 기록만 해도 NBA 15시즌 동안 MVP 5회, NBA 파이널 MVP 6회, 득점왕 10회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그는 많은 이들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조던이 만약 농구를 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했다면 분명 그 분야에서도 황제로 군림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균형 잡힌 골격, 이상적으로 발달한 근육, 다비드상을 능가하는 잘생긴 외모에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의 신체 능력이라면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개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식 은퇴 후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유일하게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조던이 은퇴한 후 전 세계 농구 팬들은 제2의 조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앤퍼니 하더웨이, 그랜트 힐, 앨런 아이버슨, 코비 브라이언트 등의 스타들이 물망에 올랐죠. 그중 코비는 조던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이 조던의 향수를 달랬지만 2% 아쉬운 실력으로 늘 부족함이 있었죠. 그때 마침 르브론 제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농구 실력과 운동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허접한 친구들과 팀을 결성해 전국을 제패한 도장 깨기 스토리는 그를 조던의 대항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선수 중 거의 유일하게 마이클 조던과 비교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이클 조던이라는 황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로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고 조던이 은퇴한 2003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르브론은 2021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갖춘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커리어가 마감되는 시점이 되어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듯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 르브론 선수가 조만간 한글을 유니폼에 새기고 경기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LA 레이커스가 한국의 CJ 제일제당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해왔고 CJ가 이를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LA 레이커스는 명실상부 NBA 최고 인기팀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살아있는 전설을 보유한 이유겠지만 북미를 비롯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까지 약 2억 8천만 명의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죠. 구단 SNS 팔로워 숫자가 무려 6천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데요. 이번 CJ 제일제당의 파트너십이 좀 특별한 이유는 LA 레이커스가 먼저 파트너십을 요청한 것도 그렇지만 워낙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LA 레이커스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NBA 구단들은 평균 100개 이상 후원사를 보유했지만 LA 레이커스는 30여 곳에 불과합니다. 후원사 선정에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런 레이커스가 먼저 CJ 제일제당의 파트너십 체결을 요청해왔고 이에 CJ는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유니폼에 새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5년간 1억 달러. 이후 레이커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비고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르브론 제임스의 사진을 올렸고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국내 식품업체가 해외 스포츠 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무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의 오뚜기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반페르시, 데헤아, 야누자이가 CF에 출연한 적이 있죠. 이들은 오뚜기의 3분 요리 제품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We love 3분을 외쳤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맨유는 박지성 선수가 몸담았던 구단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확실했지만 이번 LA 레이커스와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CJ 제일제당의 비비고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받은 요청이기 때문에 비비고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팬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만두 CF에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LA 레이커스는 왜 CJ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요즘 CJ의 기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CJ 제일제당은 자사 만두 브랜드인 비비고 만두의 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만두라는 식품 하나가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불가능의 영역이었지만 CJ는 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달성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과 일본 기업을 전부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서더니 점유율 40%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니까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 영토 면적이 상당한 덕분에 무엇보다 유통망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를 등여보면서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는데요. 미국 내 552개 지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지점에까지 비비고만두를 진출시켜 북미 대륙 아줌마들의 주머니를 확실하게 장악한 건데요. 비비고만두의 미국 시장 장악은 타 기업들이 참고할 만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중국의 호빵식 만두가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두터운 만두피 속에 고기와 야채 등을 넣어 호빵처럼 만들었었죠. 이에 CJ는 만두는 두꺼운 밀가루가 아니라 채소 가득한 건강식을 어필하기로 하고, 실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얇은 만두피에 야채를 듬뿍 넣은 만두소로 만든 비비고 만두를 출시합니다. 약 3,000번을 치댄 쫄깃쫄깃한 만두피에 미국인들이 즐기는 닭고기와 고수를 넣은 만두소로 만든 치킨 만두를 선보였고, 크기도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만두가 대박을 치면서 2016년, 25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중국의 링링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더니 현재는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CJ는 특히 해외 어디에서 판매하든 현지화된 재료를 만두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킨과 고수로 만든 만두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옥수수 만두, 배추 만두 등을 출시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매출을 해외 매출이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비비고의 원년 멤버로 볼 수 있는 비비고 왕교자는 현재 식품시장에서 2초당 한 봉씩 팔릴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하지만, 한국에서 처음 출시된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만두 시장은 고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로 고향 만두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CJ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만두 크기가 아닌 대형 사이즈 만두 왕교자를 출시했습니다. 왕교자는 항상 군만두나 고향만두를 먹을 때 입안 가득 차지 않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는 소비자의 식성을 파악해 단 두세 개만 먹어도 배부른 만두로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크기로 눈길을 잡은 후에 맛까지 후한 평가를 받으면서 차츰 거대한 만두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CJ는 곧 린치핀 전략을 내세워 CJ의 브랜드 가치까지 상승시켰습니다. 린치핀 전략이란 대표적인 상품을 이슈화시켜 전체 브랜드를 견인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4대 맥주 제조사로 불리는 아사히는 슈퍼드라이 단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아사히라는 브랜드가 슈퍼드라이의 힘을 받아 일본 맥주 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까지도 일본 맥주는 아사히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CJ 역시 이 린치핀 전략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결과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슬슬 반응이 왔죠. 원래 만두라는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그 형태가 비슷한 음식입니다. 반죽해 만든 밀가루 피에 야채, 고기뿐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 빚은 후 굽거나 찌는 형태로 즐깁니다. 한국에서는 만두가 반찬의 개념이지만 외국에서는 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죽을 만들고 만두소를 버무리고 일일이 손으로 빚기까지 찜통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손이 듭니다. 하지만 CJ의 왕교자는 이런 수고는 물론 비용까지 줄여주는 효자 음식으로 인식되면서 만두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중국 만두를 끌어내리고 1위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5년 동안 1위를 내주지 않던 링링이라는 브랜드가 만두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당시 미국에서 불던 웰빙 열풍으로 왕교자가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링링을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냈죠. 그리고 5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CJ는 이번 LA 레이커스와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미국의 PGA 투어 등을 후원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 중인데요. 과연 식품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CJ의 성공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